안녕하세요. 의왕시보건소 영양 매니저 양언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 식사 관리의 중요성과 또 혈당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인들을 알아보기 전에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앞에 나와 있는 식생활에 관련된 당뇨병 위험 요인들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보세요. 자, 첫 번째, 부모, 형제 중 당뇨병 환자가 있다. 두 번째, 나이가 55세 이상이다. 기름진 음식 등 많이 먹는 것을 좋아한다. 음주는 일주일에 3회 이상 한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나는 뚱뚱한 편이다. 혈압이 높다. 평소 스트레스가 심하다. 자, 여러분들은 몇 개나 해당이 되시나요? 이 중에서 3개 이상이면 당뇨병 위험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당뇨병 관리에서 세 가지 주요 관리 방법으로는 식사 관리, 약물 관리, 운동 관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식사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관리는 무엇 때문에 할까요? 첫 번째는 식사 관리를 하면 정상치보다 많이 올라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좋은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식사 관리를 잘함으로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과 같은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 건강하게 식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식은 당뇨가 있는 분들만 특별히 지켜야 하는 식단은 아닙니다. 당뇨식이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균형 잡힌 이상적인 식사로 보통 사람들도 실천해야 할 식사법입니다. 따라서 실천했을 때 가족 모두의 건강에 이로움을 주는 식사 방법이 바로 당뇨식, 곧 건강식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식사 관리는 무조건 어떤 음식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식사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식사 관리의 목표는 올바른 식단을 통해 혈당을 조절하고 나아가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등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식사 간격을 4시간에서 5시간 이내로 하면 좋습니다. 식사 간격이 길면 허기가 심해져 과식하기 쉽습니다. 음식 먹는 속도를 너무 빠르지 않도록 20분 이내에 천천히 먹습니다. 빨리 먹으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 어려워 과식하기 쉽습니다. 여러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여 영양소 균형을 유지합니다. 첫 번째, 규칙적으로 제때에 먹습니다. 식사를 통해 건강하게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뇨병의 식사 원칙을 알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하루 3끼는 규칙적으로 제때에 맞춰 꼭 섭취하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은 거르고 점심과 저녁, 특히 저녁은 마음 놓고 과식이나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근이나 회식이 잦은 직장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과식을 하면 자연히 혈당이 높아지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알맞은 양으로. 두 번째 원칙은 나에게 알맞은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체격이나 활동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드셔야 하는 식사량도 다릅니다. 만약 과하게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또한 식사를 거르면 저혈당이 생깁니다. 여기서 과식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과식은 개인차가 있으며 이런저런 이유로 세팅된 본인의 양만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간 모자란 듯이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혈당이란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필요량보다 모자라는 상태로 혈당이 데시리터당 70 이하일 때를 말합니다. 식사량이 갑자기 줄었거나 식사 시간에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지연된 경우 또는 운동을 무리하게 하거나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였을 경우 많은 용량의 인슐린이나 경구약을 투약하였을 경우 저혈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혈당의 증상은 그림과 같이 식은땀, 어지러움, 불안, 손끝 저림과 같은 초기 증상을 시작하여 심해지면 시력 이상이 오기도 하고 말투도 어눌해지고 위험하면 실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느낄 때 혈당 검사를 하여 데시리터당 70 이하이면 꿀 한 큰술, 요구르트 한 개, 사탕 3, 4개 또는 가당 과일 주스 반컵 등을 선택하여 마셔줍니다. 이러한 단순 당질이 혈당을 빨리 올려 저혈당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 포함된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등은 혈당을 올리는 작용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저혈당 치료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골고루 드시는 겁니다.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 균형된 영양 섭취를 위해서는 6가지 식품군의 식품들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식품 교환표는 우리가 먹는 식품들을 영양소 구성이 비슷한 식품들끼리 모아서 6가지 식품군별로 분류한 표입니다. 같은 식품군 내에 있는 영양소 함량이 열량과 같은 식품들을 무게를 정하고 바꿔 먹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를 일교환단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식품군 내에 해당되는 식품들끼리 바꿔 먹기를 할 수 있어서 다양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름진 음식을 제한하셔야 합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 적정량의 지방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지방의 섭취는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면 심장 질환의 가능성을 높이고 동맥이 단단해지는 동맥경화증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정상인보다 이런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식사로의 지방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은 여러 가지 식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류, 유제품, 즉 우유, 생크림, 치즈, 아이스크림, 계란, 노른자, 버터, 식물성 기름이나 기름기가 많은 디저트 등입니다. 특히 동물성 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당질 섭취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섭취한 당질은 체내에서 100% 당으로 전환되며 대부분 식후 2시간 이내에 소화 흡수됩니다. 설탕, 물엿, 시럽, 사탕 등 당분이 많은 식품은 혈당 수치를 급속히 올릴 수 있으므로 제한해야 하지만 저혈당 치료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질을 식사와 간식으로 나누어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싱겁게 드셔야 합니다. 가공식품은 멀리하고 신선식품은 자연식품으로 먹습니다. 조리가 완전히 끝난 후 소금이나 간장을 넣습니다. 이것은 짠맛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한 김 식은 다음에 간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소금, 간장 대신에 겨자, 후추, 고추와 같은 향신료나 마늘, 양파, 생강이나 멸치, 다시마, 새우 등과 같은 천연 양념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리법은 절임이나 조림보다는 소금이 덜 들어간 구이나 찜이 좋습니다. 장아찌나 젓갈, 밑반찬 등의 짠 음식의 양을 제한하는 게 좋겠죠.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을 남기거나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이섬유소는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포만감을 주어 식사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화된 음식물이 장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지연시켜 식후 급격한 혈당 변화를 줄이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하루 20에서 25g 정도의 섭취를 권장합니다. 여덟 번째, 술은 되도록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술을 마시면 혈당 관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술은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경우에만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것이 가능하며 간 질환, 고지혈증, 비만한 당뇨인의 경우에는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나 운동 직후에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음주 후 다음날 아침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혈당 검사와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당분이 많은 과실주나 곡주, 칵테일, 발효주 등은 혈당을 높일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고 술을 마실 때는 천천히 마시고 도수 높은 술은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약물과 알코올은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섭취해야 할 음식의 총량은 환자의 표준 체중과 활동 정도에 따라 각각 다 다릅니다. 질환이 심각하여 철저한 식사 관리가 필요한 경우 또는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식사 구성 및 양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영양사와 상담해 주시고요.
당뇨병 예방이나 관리 차원으로는 본인 스스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며 혈당 유지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는 식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과 당뇨병에서 문제가 되는 혈당 수치와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밥, 떡, 국수, 빵 등을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탄수화물은 우리 몸속에서 당으로 변환됩니다. 단백질은 50% 정도가 당으로 변환되고 지방은 10% 정도가 당으로 변환됩니다. 소화 흡수되는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식사하실 때 단순당보다는 여러 가지 식품을 함께 드시는 게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면을 끓여 먹는 것보다 비빔밥을 먹었을 때 다양한 재료와 조리법으로 만든 비빔밥의 경우 혈당 상승 속도가 라면에 비해 훨씬 천천히 올라갑니다. 당 지수란 특정 식품의 식후 혈당 반응 정도를 수치화한 것을 말합니다. 같은 양의 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하더라도 서로 다른 속도로 소화 흡수되기 때문에 인체 내에서 혈당 반응은 식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혈당 지수가 높은 식사를 할 경우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고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되어 혈당의 기복을 심하게 하고 체지방 축적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당뇨 예방이나 환자의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혈당 지수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음식이나 통상적인 일회 섭취 분량이 다 다름으로 단순하게 당 지수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당 지수 표를 보시면요, 70 이상을 고당 지수, 55 이상을 저당 지수라고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 지수가 낮은 것들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당 지수를 낮추는 식사 요령, 당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들로는 식품의 형태, 식품의 가공 및 요리 방법, 섬유소의 함량이나 특성, 단백질의 지질이나 함량 등이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의 이용이 있는데요. 인공 감미료는 열량이 없거나 적어서 혈당을 올리지 않고 단맛을 내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카린과 아스파탐의 사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해서는 식품 포장지에 있는 영양 표시 내용을 확인하고 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1회 제공량은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을 뜻하는데 몇 회 제공량을 먹느냐에 따라 열량과 영양 성분 섭취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영양 표시를 읽을 때 1회 제공량과 총 제공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탄수화물과 당류의 섭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뇨에 대해 궁금하고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대신 꿀이나 올리고당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가요? 꿀은 과당이라는 단당류로 구성된 식품입니다. 과당 역시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설탕과 마찬가지로 혈당을 올리게 되므로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혈당인 경우에는 혈당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꿀물 등의 형태로 섭취하고는 있습니다. 올리고당은 단맛을 내면서도 열량은 설탕의 4분의 1 정도로 적고 체내 흡수가 느린 편입니다. 그러나 단맛의 정도가 설탕보다 덜하여 과다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잡곡밥은 쌀밥보다 더 많이 먹어도 되나요? 잡곡밥에는 섬유소가 조금 더 많아 당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공복감을 덜어줍니다. 하지만 열량은 쌀밥과 동일합니다. 당뇨병을 완치시키는 민간요법이 있나요? 민간요법은 대부분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으로 잘못 사용하면 병을 악화시킵니다. 꾸준한 생활습관 실천과 안전한 약물치료가 더욱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어떤 작용을 하나요? 주로 잡곡, 채소류, 김,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 과일에 많이 있으며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무가당 주스는 마음껏 먹어도 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가당 주스는 설탕이 없다는 것이지 당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일 자체에 당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의해서 선택해야 될 식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술, 가공식품, 고염식품, 고열량식품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없나요? 다른 식품에 비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먹어도 되는 식품은 해조류를 포함한 채소류입니다. 열량은 적지만 섬유소 함량이 많아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우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식은 건강식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 같이 실천해도 된다.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나에게 맞는 양만큼 알맞게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식품을 구매할 때는 영양 표시를 꼭 확인한다. 체중 조절이 필요한 경우 알맞은 양의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왕시 보건소 영양 매니저 양언니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